서울 마라톤 겸 동아 마라톤이 내일 열립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3년 만에 서울 도심을 달립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마라톤 건각들의 가슴 뛰는 레이스.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골인하는 서울 마라톤 겸 동아 마라톤이 내일 열립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 엘리트 부문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립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참가로 기록 경신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에티오피아의 게레메우입니다. 최고 기록이 2시간 2분 55초, 역대 세계 4위입니다. 두바이 마라톤 준우승자 네가사와 파리 마라톤 우승자 로티치도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이번 대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합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부상으로 중도 기권했던 귀화 선수 오주아는 부활을 노립니다. 한편 내일 오전 6시 반에서 오전 10시 반까지 마라톤 코스 일부 구간에서 순차적으로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